숨이 그냥 저절로 찹니다. 아, 거리로는 약 한 800여 미터 되는 것 같은데 짐을 한 번에 다 못 가지고 가니까 좀 부지런하게 해야겠습니다. 어둠이도 금방 내려앉으니까. 뭐 이런 데서 낚시하면 뭐 누구도 못 오죠. 뭐 아무도 안 오고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작업을 좀 했으니까 바닥이 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가 낚시들을 여기서 하는 데가 아니니까 뭐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찌가 안착이 잘 안 될 정도로. 예, 안녕하십니까. 길낚시님 TV 박성수입니다. 걸어오는데 한 7,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걸어서 뭐 그걸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 이제 정숙한 낚시 또 이제 붕어가 자연스럽게 치하는 자리에 와서 하룻밤 잠시 제가 이따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으면 좀 어려운 낚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낚시인들이 이제 찾지 않는 그런 이제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또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2km 넘게 걷긴 걸었네요. 다행히 이제 짐이 최소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늘 기온이, 밤 기온이 영상 5도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올해 이제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리가 내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첫 추위가라고 좀 할 만한 그런 추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리를 한 곳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수심이 이렇게 깊습니다. 딱 깎여지면서 디귿자 우리 흉관, 저기 네모난 각관, 그 수로 각관 같은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살짝 곡불이에요. 곡불이라서 여기가 이제 완만하게 여기가 좀 그 바닥이 좀 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만 보면은 지금 저 이제 명아줏대라든지 저 이제 수초들이 까닥까닥까닥 보이거든요. 이제 요쪽이 이제 수심이 그나마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딱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고기들이 회유하고 다니겠죠. 근데 이런 데는 이제 들어와서 저 자리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훑으면서 치위를 하고 머무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고기만 좀 들어와 주면은 좋은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몸 먼저 들어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지금 해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대편성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끼는 새우, 참붕어, 지렁이를 준비했습니다. 참붕어는 죽어가지고 제가 저기 나뭇가지 위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꾸덕꾸덕 말려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그냥 죽은 거, 물에서 그냥 죽은 거보다 저 꾸덕꾸덕 말리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저기 이제 질겨집니다. 그래서 바늘에서 잡어들이 뜯어도 이탈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참붕어 같은 저런 이제 베이트피쉬, 작은 물고기 치어들은 이제 말려서 쓰는, 사는 게 아니면 말려서 쓰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다, 대물낚시에서. 예, 그렇게 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새우도 좀 담가놨으니까 새우, 지렁이, 참붕어. 예,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가끔 가다 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초리대를 왜 띄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수초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서는 당연히 띄우는 게 이제 뭐 정석인데, 맹탕이가 어디고 이제 초리대를 많이 제가 띄워놓는 이유가 챔질할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낚시 채비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줄을 원체 또 짧게 쓰고, 거의 뭐 8cm 내외로 목줄을 쓰기 때문에, 목줄을 짧게 쓰고, 반응이 빨리빨리 와서,
챔질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 번개같이 빨리 하기 때문에 물에 잠겨 있으면은 이게 챔질을 하는 게 좀 느립니다. 아, 만약에 요새 이제 채비가 다양한 채비들이 많죠. 이미 입안에 삼켜서 딱 걸리고 있는 그런 채비들이야 살짝 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하는 채비로서는 챔질이 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에 잠겼을 때 챔질을 하면 파장 소리도 크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대를 거의 항상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곳은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치 활동하는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걸러서 잘 먹기 때문에 바닥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아 여기 낚시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바닥만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찌마침을 좀 무겁게 하고 고부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먹이 치위를 하고 치위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붕어들은 이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바닥이 우리 방바닥이나 공구리트 바닥처럼 깨끗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먹고 뱉고 먹고 뱉고 아가미 세파로 계속 걸러내고 하는 게 그게 얘네들의 삶인데, 우리가 이제 찌를 세우기 힘들고 낚시꾼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뭔가를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요게 그냥 이 상태에서도 입질 받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고기가 물어주지 않아서 없어서 입질을 못 보는 거지 바닥이 이렇게 너무 좀 지저분해서 입질을 못 받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낚시를 하면서. 자, 말린 참붕어입니다. 말린 참붕어인데 요거를 예, 그냥 등깨기나 뭐 옆깨기, 꼬리깨기, 관통깨기가 아니고 몸통을 한번 이렇게 관통을 저는 해서 식힌 다음에 목줄까지 이렇게 쫙 올립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려서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머리 쪽을 한번 더 관통을 시킵니다. 머리 뒤쪽을. 야간이라 좀 어두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옛날에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자, 자 이렇게 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탈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뜯어 먹어도 머리부터 뭐 꼬리까지 해서 몸통이 전체적으로 촥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잡어들이 다 건드려서 뜯어 먹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우를 자 이렇게 꼈습니다. 멋진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크도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음성이 잘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자, 좋은 녀석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한 30, 한 5, 6 나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새우 미끼. 아, 맨 우측에 1.7칸 새우를 두 마리 깨놨어요. 새우가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예, 좋습니다. 예. 잠깐 보관해 놓겠습니다. 예. 멋있다.
지지. 올린다, 올린다. 아이고, 블루김이네. 어, 부어다. 아이고, 작아서 블루김인 줄 알았는데. 야,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자마자 바로 한 마리가 나오네요. 예. 찌장 어디 찍혔나 모르겠네. 자. 한 7시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7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작아서 빨리 따라오길래 블루길인 줄 알았어요. 예. 자, 이놈은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저런 작은 붕어들도 나오네. 붕어다. 오, 좋았어. 이야. 으자. 이야. 오우, 월척이다. 자. 아. 지렁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북한대에서 입질 했는데 찌를 다 올리진 않고 꾸물꾸물 이게 이제 입안에 넣고 꾸물꾸물 삼키는 거죠. 빨리 입체했습니다. 아까 아쉬운 입질이 하나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접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멋진 녀석이 또 한 마리 나와주네요. 예. 화날 때도 나오니까 영상도 또 잘 나오겠죠. 예. 자. 멋진 녀석들이 되게 나아졌습니다. 자, 자, 예. 새벽, 이제 늦은 새벽, 시간에, 예, 한 마리 나왔고, 둘 다 다시 물척인데, 어이구, 어이구. 예,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멋지게 또,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예, 이거 바로 놔주겠습니다, 일단. 자, 철가. 굵은 녀석을 만났으면 좋은데 이번 출조에서 제 붕어가 될 녀석들은 이 녀석들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붕어도 담았으니까 뭐 영상 출조 뭐 성공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천천히 또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 또 한 번에 급한 마음에 또 빨리 가기 위해서 또 한 번에 무리해서 가면은 꼭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마음에 또 여유를 좀 갖고 느긋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뭐 밤 시간을 꼴딱 세워서 하룻밤 낚시를 잘 즐겼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붕어들이 또 나와줘가지고 좋은 영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가서 또 편집도 하고 해야죠. 예. 이제 10월 마지막 주 정도 돼서 이제 추가분이 좀 일단 먼저 입고가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최대한 빨리 검수를 해서 추가분 빨리 판매를 시작하고 신제품도 나오는 대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낚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결과를 쫓아서 가면은 금방 또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데 뭐니 뭐니 해도 낚시는 또 낚아야 제맛입니다. 예. 빈작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낚는 것이 낚시에 또 재미가 배가 되지 않나 이번 또 낚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예.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어떤 출조지 또 좋은 사냥술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서 좋은 곳이 있으면 또 멋진 또 사냥술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예, 제가 진짜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또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아이고, 슬슬 또 정리를 해보자.